네, 이슈톡 일요일에 이광수 기자와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경제 뉴스 같은 거 보면 하루는 멀다 하고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뭐 NFT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또 관련돼서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뭐 게임주나 이런 주가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최근의 케이스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초월을 의미하는 그 메타라는 네. 단어와 그 우주,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한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책임하는 그런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례를 좀 들어보자고 하면은 좀 우리에게 좀 친숙한 싸이월드 있잖아요. 지금 다시 이제 메타버스에 지금 이런 열기에 힘입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싸이월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싸이월드보다 더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이 해인사에 이제 디지털 반야신경을 선물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를 언급하면서 또이 투자자들이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좀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좀 있었는데요. 정말 무수히 많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해외 대표 사례를 보자고 하면은 이제 페이스북을 먼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무려 메타로 바꿔버린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좀 투자자들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크 주커버그는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한 가상 현실의 비전인 메타버스를 아우르기 위해서 아예 회사 이름을 바꿨다. 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왜 이렇게 했냐에 따르면은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좀 이슈들이 있어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명을 바꿀 정도였으면은 정말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약간 사활을 걸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국내에서는 게임사들이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가 게임과 가장 그 경계선이 희미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컴투스와 게임빌인데요.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에다가 계속 지분 투자를 하면서 지금 2대주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NFT나 뭐 메타버스 투자를 했다. 좀 이런 보도자료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지난 5일에 이제 미국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제 미시컬 게임즈에 투자했다. 좀 이렇게 밝혔었고 지난 3일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 되게 유명한 서비스인데 여기에 투자했다고 또 밝히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뭐 포러비스도 하이퍼리얼에 투자를 했다고 했고 카카오도 슈퍼플라스틱이라는 이런 스타트업 NFT 기반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했다고 하니까 사실 찾아보면은 너무나 지금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방금 언급하셨지만 이제 페이스북이 뭐 메타로 그 기업명을 바꾸고 그쪽에 뭐 올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 전에 그 기업 IR을 했던 그 하이브도 BTS 뭐 이렇게 해서 NFT 해갖고 메타버스 세계로 나가겠다 그리고 게임 회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다이 메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추가적인 성장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차세대 먹거리가 어딘고 하면은 이제 메타버스, 이제 블록체인, 이제 NFT 쪽으로 많이들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만나봐도 정말 논리적으로 정말 100% 이런 논리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믿음에 이제 기반했다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 여기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확신이 많이들 하는 것 같고 기업에서도 사실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더 기대할 만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면 이게 메타버스가 될수 있고 그게 지금 선점을 해서 이걸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업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그러면 단순한 테마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견도 약간 분분한데요. 사실 이제 뭐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로블록스, 엔비디아 등등등이 지금 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며 여기에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광수 기자님은 그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본인 직접?
게임이나 뭐 제페토나 이런 거 게임을 하고 이제 즐겨하고 메타버스가 뭘까 이런 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가 워낙 이제 대명사라고 하니까 설치해서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재미를 제가 못 느껴서 이 세상이 뒤쳐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잘 하려면은 그 메타버스를 믿든 믿지 않든 뭔지를 알고 아 이게 아니다 하고 판단을 이제 자기 스스로 내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로블록스도 해보고 뭐 사실 이제 미래의 전설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아직 뭐 국내는 이제 뭐 약간 제한이 있지만 시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은 10대, 2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너무 멀어진 나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도 최근에 보면 지난달 중순인가 해서 이제 메타버스 ETF가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미래에셋에서도 했고 또 뭐 그 삼성자산에서도 했고 또 KB에서도 했고 근데 뭐 단기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익률도 되게 좋아요. 한 20% 가까이 올랐던 것 같고 아무래도 수익률이 좋으니까 자금들도 꽤 많이 올린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어떻습니까 현황은? 총 2,500억 원 정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네 개 상품에서 2,500억 원이 몰렸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몰렸으니까 굉장히 지금 투자자들도 여기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뭐 미래에셋 운영이 1,700억 원을 보면서 가장 많이 모았고 그 뒤로는 예상하다시피 삼성 운영이 모았고 그다음에 KB, NH 순이었는데요. 앞서 제가 IT 게임사들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하이브, YG 같은 엔터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기서 소속된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을 하고 그 안에 NFT를 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사업 구상을 하는 것들이 많아서 여기에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도 있고 뭐 로블록스, 아마존,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또 해외에는 또 메타버스 ETF 여기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메타버스 ETF 이쪽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 좀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트는 되게 좋네요. 네.